광복 71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경축 행사가 전남도에서도 개최됐습니다. 윤동주 항일 저항 시인을 중국 내에서 조선족으로 표기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의 주인공 고 손기정홍이 수상 당시 슬픈 심경을 담아보낸 엽서의 주인공을 80년 만에 찾았습니다. 엽서의 수신인은 고 손기정홍과 함께 공부하던 나주 출신의 이순채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농작물과 가축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사당국이 가축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지역 내 첫 시민주도형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전국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광복 71주년을 경축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경축 행사에는 이낙연 전라남 도지사와 기관단체장, 애국지사 유족과 도민 등 각계각층에서 900여 명이 참석해 광복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등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오늘 목포시가 광복절 기념 타종식을 갖는 등 도내 각 지역별로 축하 행사들이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시인 윤동주는 일제에 한거한 대표적인 저항 시인입니다. 중국 연변에 생가가 있는데요. 그곳에 중국 조선족으로 표시돼 있어 이를 바로잡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서시로 유명한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중국 용정의 생가입니다. 백두산 관광길의 필수 코스이자 역사 탐방을 위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윤동주 시인의 생가를 와보니까 윤동주 시인의 생각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런데 생가 앞에는 윤동주 시인이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표지석은 지난 2012년 중국이 생가를 보고 나면서 세운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중국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인 조선족으로서 중국에 애국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왜 중국 조선족 시인으로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났어요. 윤동주는 당시 일본의 재판 기록에도 함경북도가 번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중국의 윤동주 시인 국적 왜곡 논란은 이미 4년 전부터 알려졌습니다. 무조건 윤동주의 시만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러한 역사적 그 왜곡이나 진실을 찾아가는 왜곡을 거치고 진실을 찾아가는 일제치하 독립에 대한 희망을 시로 승화시킨 우리나라 대표 저항시인 윤동주. 국적과 정체성 바로잡기에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올해는 고 손기정홍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장기를 단 선수의 슬픈 심경을 담은 엽서가 몇 년 전에 공개됐는데 그 엽서를 받은 사람을 80년 만에 찾았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도 시상대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던 24살의 조선 청년은 우승 이틀 뒤 고국으로 엽서 한 장을 보냅니다. 받는 사람은 조선 전남 나주의 대정정이라는 마을에 사는 이모 씨. 슬프다. 단 세 글자뿐이었지만 손기정 선수의 당시 심경이 절절하게 배어 있습니다. 국경이 없었던, 그래서 아무리 달려도 국경에 닿을 수 없었던 한 식민지 청년의 슬픔과 회한, 이런 것들을 같이 담고 있는 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엽서는 몇 년 전 세상에 공개됐지만 손기정 선수가 누구에게 이 엽서를 보낸 것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엽서에서 이름이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광준비 씨 취재 결과 이 엽서를 받은 주인공은 당시 손기정 선수와 서울 양정고등보통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이순채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림픽 우승 다음 해인 1937년 서울 양정고등보통학교의 졸업앨범입니다. 그 시절 이 학교에 다녔던 전남 출신 유학생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평북 의주 출신의 손기정 군과 전남 나주 출신의 이순채 군은 세상에 둘도 없는 각별한 사이였던 것입니다. 천재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친구였다라는 거로 그 기억을 했고, 북쪽을 가시기 전에 안암동 집에 그 오셔가지고 하룻밤을 그 자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순채 선생은 해방을 전후로 월북했다는 사실 외에 생존 여부는 물론 이후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아닌 친구에게 자신의 슬픔을 전했던 올림픽 영웅과 그 아픔을 함께했던 친구는 80년 전 조선에서 만나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전남 동부 지역은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의 기세가 이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 율촌이 36.5도까지 올랐고 광양 35.5도, 순천 34.4도를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고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더위가 조금씩 누그러져 주말에는 낮 최고 기온이 32도 안팎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더위와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우려됩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평균 기온은 28.2도로 예년에 비해 2도 정도 높은 데다 강우량도 예년 58mm와 비교해 크게 부족한 0.1mm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밭작물의 생육 지연과 벼 병해충 발생으로 수량 감소는 물론 가축 폐사나 질병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각 농가에 충분한 물주기와 병해충 적기 방제를, 축산농가에는 순환팬 가동과 축사 물 뿌려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첫 시민 주도형 로컬푸드 직매장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전국의 표준 모델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 주차장 인근의 순천 로컬푸드 주식회사 직매장. 지난 5월 시민 주주 1,080여 명이 참여해 개장한 지역 내 첫 민관 공동 출자 법인입니다. 이 직매장에는 지역의 360여 농가가 참여해 320여 가지 신선 농산물과 축산물 등을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연중 무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역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고두빼기를 사서 엊그제 담궈봤는데 재료가 신선하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고. 순천 로컬푸드 직매장은 개장 100여일 만에 매출액 6억여 원을 돌파했고 소비자 회원도 3,200여 명을 확보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이렇게 신선한 것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을 느끼시고 꾸준히 재방문을 하신다는 점, 그런 점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성공적인 안착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순천시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면서 올 하반기에 농가 레스토랑도 개장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가공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로컬푸드 2호점 개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내권 아파트 밀집 지역에 직매장 2호점을 준비해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소득 증대를 기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소비자 주도용으로 처음 시도된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농가를 살리고 도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어제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밤사이 수차례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여수시 웅천동 부영 1차 아파트가 정전돼 관리소 측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지만 이후 1시간여 동안 정전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300여 세대의 입주민들이 열대야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아파트 자체의 전기 차단기가 문제인 것으로 보고 관리사무소 측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들이 지난 주말 광주에 이어 내일은 전남에서 격돌합니다. 더민주 당대표 후보들은 내일 오후 화순 한이움에서 열리는 전남 지역 대의원 대회에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또 이에 앞서 오전 9시 45분부터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토론회 내용은 내일 낮 12시 20분부터 75분 동안 방송됩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지난 주말과 휴일 당대표 당선 이후 첫 지역 방문지로 순천을 찾았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지난 12일 순천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열린 달빛야행 행사장을 첫 지역 방문지로 찾아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순천 이정현 사랑방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순천은 자신을 잉태해준 정치적 어머니와도 같은 곳이라며 앞으로도 항상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한국 정치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록도 한센인 지원 활동을 펼쳐온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회 관계자들이 1박 2일 일정의 소록도 방문을 마쳤습니다.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회 부회장 등 3명은 어제 한센인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환영 만찬에 참석한 데 이어 오늘은 한센인 추모 공원과 우주발사 전망대 등을 둘러봤습니다.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회는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모금 운동을 통해 소록도 병동 건립과 의약품 지원 활동 등을 펼쳐왔으며 지난 12일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를 대신해 만해 대상 시상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여수산단 주변 마을 이주로 인해 남은 부지를 공장 용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최근 중흥과 삼동지구 41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공장 용지로 조성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거쳐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했습니다. 여수시는 모두 280억 원을 들여 오는 2018년 말까지 공장 용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아직까지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52필지에 대한 토지 재결 신청을 거쳐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미나리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지역 특산품 미나리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독점 배타적 지식 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해 순천 미나리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 미나리는 지역 내 도사동, 별량면 등 200여 농가, 63헥타르 면적의 비닐하우스에서 연간 3,600여 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역의 교육지원 업무 전담기구인 창의인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합니다. 여수시는 내년 1월 개원을 목표로 각계 교육 전문가를 채용해 교육정책 연구와 진로 프로그램 개발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지원을 담당할 예정입니다.